거기까지 방법이야. 아니면 그냥 뭐 아무 자리 제일 앞자리로 주세요. 그냥 저는 그냥 그대로 해주시고. 준호야, 끝열에 있어? 앞열에 있지? AB. 이따 봐. 아, 진짜요? 오늘 퍼스트 같은데? 몰라. 내 편지 치고 화장실. Thank you. 있어요? 자, 이곳은 LPGA 대회가 열리는 혼다 클래식이 열리는 시암 컨트리 클럽입니다. 아주 더울 때 이곳을 찾았네요. 태국답지 않게 아주 잔디 관리 상태가 훌륭합니다. 좀 벙커가 아주 압도적인, 좀 무서워요. 좀 벙커가 진짜 어느 그린을 가든지 벙커가 이렇게 주변을 감싸돌고 있어요. 그리고 빠지면은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이 때문에 거의 나오기가, 그래서 LPG에서 우승한 선수들 여기서 뭐 언더를 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 네, 정말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캐디님은 어디 가셨을까? 자, 여기는 혼다 클래식 열리는 시암 골프장에 왔습니다. 자, 이제 1번홀 스타트, 조금 늦어서 좀 바쁘게 스타트를 하는데 과연 헐레벌떡 스타트를 할 때는 어떤 샷이 나올지
일단 1번 타자는 에비앙 마스터즈 프로암, 에비앙 챔피언십 프로암 우승자. 뒷모습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잔뜩 긴장하는 티가 납니다, 어깨에서. 긴장이 아닌 것 같아요. 어젯밤에 과로를 한 것 같아요. 일단 보시죠, 결과는. 자, 과연 어떤 플레이, 빈승 한 번도 안 하고 어떤 플레이를 펼칠 것인지. 마이 볼! 동영상 찍는다고 걸러가지고 그래도 빈승은 하네요. 아우, 700불짜리 레슨을 받고 와서 오른발을 뒤로 빼고 있습니다. 자, 이 코스는 오른쪽 도그렉 핫5 롱홀. 과연 역시 코스를 따라서 가는 것 같더니 노 프라블럼. 네, 문제는 없습니다. 거리가 워낙 안 나서 문제 없어요. 이곳은 바다인가 골프장인가. 야광띠 같은 옷을 입고 와서 다저스 야구모자를 쓰고. 대충 쳐도 될걸. 역시 굿샷. 자, 1번을 두 번째 샷 에임을 하고 에임을 한 대로 잘 섰습니다. 발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자, 발을 빼고 슬라이스를 안 치려고 하는 굳은 저 의지. 과연 좀 이상하죠. 오래 걸리죠. 오, 나이스. 뷰티풀. 힘 빼고 차분하게 떨어뜨린 게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끝. 오늘은 유튜브 촬영을 꿈으로 하는 줄 아는 저 아빠 서버에게 이 촬영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촬영을 아빠 서버한테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야광지 티셔츠에 다저스 야구모자를 치고 있는 전직 프로 출신. 어디가 필드이고 어디가 사람인지 모르겠는 초록색. 에임 같은 건 간단하게 보고. 내기를 하면 굿즈를 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아, 소리가 좋죠. 청량하게. 왼쪽 드로우. 세이프. 아, 깎아쳤어요. 과감하게. 오, 핀발. 오, 나이스. 나이스 온. 와우, 최상의 샷입니다. 오, 폰. 크리스 폰. 전날의 피로도를 감안했을 때 좋은 결과지만 봅시다. 한번 센 것 같아요. 힘이 남아돌아요. 힘. 나이스 터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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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보기 팟, 오케이.
첫째 끝나고 갑니다. 아, 오늘 주말이라 시암은 꽉 찼군요. 코스가 어딜 가도 사람들이 보여요. 태국 골프장 직원은 참 정리가 잘 돼 있는 홀마다 두 팀 이상씩 이렇게 기다리고 있네요. 저희는 아직 안 밀리는 걸로. 저쪽은 아웃 코스 같은데 다행이네. 우리 코스는 안 밀려서. 4번 홀입니다. 바람 체크하고. 최운정 프로의 프리샷 루틴을 한답니다. 자, 상체 먼저 돌리지 말고 코킹을 먼저 풀어주셔야죠. 자, 코킹 좋고 굿샷. 깽짱러이. 뭐 크지 않았네요. 거리는 맞았는데 방향이. 잠시 휴식하러 가고 있습니다. 역시 명문 골프장을 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간만이어서 뭐 한국 골프장 가도 좋았을 텐데 에비앙보다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에비앙을 피할 수 없죠. 유럽과 아시아 엄연히 다르죠.